자, 명제 1과 2중 하나를 택하여 증명하라. 쌍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은 얘를 이등분한다. 다음에 두 번째는 타원 위의 접선이 각을 이등분한다. 그 다음은 걔를 이용하여 이두 쌍곡선이 서로 직교할 조건을 구하라. 아마 저건 초점이 같습니다. 이거를 보이란 얘기예요. 자, 얘를 증명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쌍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초점이고, 얘가 반대편 초점이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각이 요 만나는 점, 이게 직선, 접선을 L이라 하면 요 각이 이등분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점의 좌표를 찾아서 우리가 할 일은 PF 다시 대 PF 길이는 요 길이 대요 길이가 됨을 보이면 증명이 끝이 나. 뭐 정석에도 있고 뭐 전형적인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뭐 다르게 대수, 뭐 기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긴 한데, 그 말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라 하면 접선의 방정식 L은 어떻게 돼? A제곱분의 X1, X 빼기 B제곱분의 Y1, Y는 1이고요. 여기에다가 Y에 0을 대입하면 X좌표는 어떻게 돼요? X1분의 A제곱이 돼. 이 점의 좌표가 X1분의 A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루트 어떻게 되지? C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는 PF 다시 길이나 PF 길이를 구해서 B를 찾아야 돼. PF 다시 길이를 구하자.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할 건데, X1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더하기 Y 원의 제곱. 자, 여기서 우리는 뭐냐? 나중에 요 길이 B를 하려고 하면은 Y1이 사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Y1을 소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있냐? B제곱분의 Y제곱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A제곱 하면 되지. 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에 갈로 X제곱 빼기 A제곱. 따라서 이제 y1이 뭐라? y1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2루트 a제곱 b제곱 x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거니까 역시 또 a제곱분의 b제곱에 x제곱 빼기 a제곱. 자, 최선을 다합니다. 는 여기가 잠깐만 네가 C로 고칠까? 일단 통분을 합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X1의 제곱 다음에 더하기 2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X1 더하기, 요거 곱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제곱인가? 자, 이게 잘 보시면 완전 제곱식인 게 보이나?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서 루트 씌운 거에 두 배가 이거잖아. 그래서 얘가 a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X1 더하기 A의 절대값이지. 는
이거는 자, 요놈 x1 빼기 요게 나오게 만들려고 x1으로 묶어내자 그냥. 엑스원으로 묶어내면 a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x1분의 a가 되지. 또 x1분의 a제곱이 나오게 하려고 얘를 위에 a제곱을 하면 얘를 a분의 절대값 x1으로 묶어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x1분의 a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됐나? 그 다음 여기가 빼기가 이거 더하기지. 따라서 이제 줄이자. 이 길이가 뭐냐? a분의 절대값 x1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 p, q라 하면 어디? 곱하기 f'q의 길이에요. 오, 힘들다. 그럼 여기서 pf의 길이는 잘 보면 pf 길이는 다 똑같은데 뭐야? 여기가 빼기 된 거잖아, 빼기. 다 똑같은데 빼기 되니까 얘가 완전 제곱이고 여기가 빼기가 되고요. 여기가 빼기가 되지. 빼기가 되잖아. 따라서 이게 뭔데? 빼기 된 거가 여기서까지 길이잖아. 그래서 이게 a분의 절대값 x1 QF의 길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이제 알 수 있는 게 PF 다시 대 PF 길이는 F 다시 Q 대 QF의 길이가 되네요. 그래서 각이등분선 성질에 의해 이렇게 나온다. 됐나? 일단 접선에 의하여 초점을 연결한 이 각을 접선이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어디에도 타원에도 똑같이 하면 돼. 타원에도 다음 문제 풀어야 되니까 타원에도 이렇게 되면 2회 점에서 접선을 끌 거고요. 이 점이 P고 여기가 F'F 이렇게 되면 얘를 연장을 한다면 요각과 요각이 같게 된다는 거야. 그 증명도 뭐다? 얘를 Q로 놓으면 어떻게 한다?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된다를 증명함으로써 된다고. 이게 각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써서. 그래서 타원의 초점, 타원의 접선은 초점과 초점을 연결한 연장선에서 연결한 요각을 이등분하더라. 얘는 이제 방금 한 거와 똑같은 과정으로 주구장창 해야 되니까요. 그 과정을 안다고 치고 이제 이걸 풀자고. 직교한다란 말은 요거 여기까지는 좀 갈로 쳐야지. 직교한다는 말은 접선에서 접점에서 아니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임을 보여라라는 거야. 직교할 조건을 구해야 되니까 명제 이용해야 되니까. 타원이 이렇게 있고요. 쌍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고 여기서의 접선이 있다고 얘가 서로 수직될 조건을 찾으시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로 위에서 뭐 했냐? 여기에서의 초점이 있을 거고 여기도 초점이 있을 거고 만약에 알지? 이 점이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면 쌍곡선에 이게 접선이니까 각이 이등분되지. 오케이. 지금 뭘 할 거냐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게 뭐다? 타원과 쌍곡선의 뭐다? 초점이 같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해. 그러면 얘가 뭐다? 쌍곡선이 아니, 쌍곡선 타원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교점에서 얘를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 각이 또 이등분되지. 이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점이 두 개고 꼬표가 두 개의 합이 180도니까 요놈은 90도가 되는 거네요. 됐나? 그래서 결국은 뭐다? 조건은 뭐지? 두 개의 초점이 같다니까 타원의 초점의 x좌표는 이거고 루트 씌워야 되고 쌍곡선의 초점의 x좌표의 값은 루트 씌워야 되고 이게 같더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직교할 조건을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초점을 서로 공유하는 뭐다? 타원과 쌍곡선이면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조건을 구하라니까 접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을 구하라니까 어떻게 되면 수직이냐 하면은 초점이 서로 같으면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게 위에 있는 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뭐다? 각 이등분선에 내각이든 외각이든 이등분선의 성질을 썼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계산은 좀 주구장창 해야 한다. 오케이.